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컬 보이스 펄스 송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고요. 압구정 로더요에서 보컬분들의 발성과 성대를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가성대인데요. 가성대가 과거에는 가성이 내는 구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당연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가성대는 가성을 내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내는데 사용되는 구조물이죠. 혹은 즉 가성대는 성대의 위쪽에 위치한 성대와는 별개의 조직이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가성대가 진동하면 성대와는 별개의 독특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 같은 음악 장르나 배우분들이나 성우분들이 특정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그런 소리들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가성대는 어떤 근육이 담당을 할까요? 바로 성대를 닫아주고 소리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TA근육이라는 근육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엄밀히는 이 TA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는 Ventricularis라는 근육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성대를 강하게 수축을 시키면 가성대도 함께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아 성대를 너무 과하게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진하게 쓰는 가수분들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약간 가성대가 많이 수축한 소리인 이런 할아버지 소리가 살짝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성대를 조절하는 신경과 성대의 티의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가성대의 조절과 성대의 조절을 분리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대는 벌어져 있는데 가성대는 들어오고 반대로 가성대는 벌어져 있는데 성대는 들어오고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약간 할아버지 소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소리는 성대가 거의 수축하지 않고 이건 극단적인 발성을 보여드린 건데 이 사실을 잘 응용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 가성대는 들어올 만큼 들어왔는데 성대는 과하게 접촉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리가 발생을 하느냐. 보통 성대가 너무 과하게 접촉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서 공명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대를 너무 벌려버리면 강한 호흡 압력을 버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성대는 적당히 수축시킨 상태에서 가성대를 위쪽을 강하게 수축시켜줄 수만 있다면 성대는 성대대로 과하게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성대를 통해 강한 호흡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벨팅을 잘하시는 가수분들의 내시경 패턴과 그냥 지르는 일반인분들의 내시경 패턴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댄 내게 오지 말아요. 둘 다 똑같이 가성대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소리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요. 증명된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렇게 벨팅을 잘하는, 지르는 발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성대는 많이 들어오지만 성대는 그에 딸려오지 않고 적절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가성대와 성대의 컨트롤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강한 호흡압으로도 강하고 공명감이 있는 소리의 질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문문을 붙이는 것은 이것이 아직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가성대와 성대의 근본적인 기능의 차이인데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성대는 원래는 발성을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후두의 기능은 외부 물질이 폐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만 아주 독특하게 발성을 위해서 진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대는 강한 호흡압을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대신 역으로 바깥쪽의 압력은 굉장히 잘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성대에 마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딱 닫혔을 때 외부에서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줘야만 성대가 열립니다. 반대로 성대가 아무리 꽉 닫혀 있어도 안쪽에서 호흡을 내보내는 거는 정말 스무스하게 통과가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성대는 들어오는 공기는 잘 막아주지 못하지만 나가는 공기는 굉장히 잘 받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압이 필요한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아니면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가성대가 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위에서 가성대를 담당하는 근육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벤트리큘라리스라고. 그런데 이 근육이 전혀 동작하지 않아도
단순히 아래쪽에서 호흡이 많이 올라오기만 해도 가성대는 그 호흡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호흡만 미면 가성대는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발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보통 그롤링이나 아니면 소리 지를 때 긁는 그런 소리를 개발할 때 목이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정보를 안다면 이런 긁는 소리를 낼 때 성대는 최대한 벌려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긁는 소리를 개발할 때 처음에는 성대를 아예 벌려서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성대를 내전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 질감을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무책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개발해서 가성대는 떨리지만 성대는 완전히 부딪히지 않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한다면 이런 긁는 소리를 내도 목이 안 아플 수 있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은 가성대에 관한 토막 상식 두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대와 가성대를 담당하는 근육은 연결되어 있지만 신경 분포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구조물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다. 물론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강한 호흡업으로 노래를 부를 때 성대를 과하게 접촉시키지 않고도 가성대를 통해 호흡을 받아줌으로써 좋은 소리의 벨팅 창법이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성대는 근육 긴장 없이도 떨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호흡만 밀어서 가성대가 떨리는 감각을 느낀 다음 조금씩 조금씩 소리를 섞어가면서 이런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이 정보가 이제 가성대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발성을 개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발성 이론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